여행자가 아니라 로컬로 살고 싶을 만큼 볼수록 매력 넘치는 양파 같은 도시 슈트랄순트. 이번엔 로컬 음식도 함께합니다. 기대해주세요. 바다 구경을 마치고 새소리를 들으며 한가롭게 시내를 향해 걷습니다. 아, 여유로운 한적한 여름날이네요. 여기 세 여성분이 금빛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키네요. 이 수다쟁이 여성 동상은 세 명의 하녀가 누군가를 뒷담화하는 모습을 익살스럽게 그려내고 있는데, 혹시 찔리는 게 있다면 돌아가세요. 수다쟁이 하녀들 앞으로 붉은 자태를 드러낸 슐러 하우스. 층이 올라갈수록 우아하게 좁아지는 모양의 흡사 웨딩 케이크 같은데 17세기 건물 정면을 아주 잘 복원했죠. 완벽해 보이기만 하던 슈트라우순트에서 거의 유일한 옛 건물의 흔적이 보입니다. 창틀의 크기만 봐도 약간 성당 느낌이 나죠? 이곳은 13세기에 지어진 요하닛 수도원으로 700년 넘는 역사 동안 고딕, 바로크, 고전주의를 아우르는 다양한 건축 양식의 보고였죠. 16세기 화재, 1944년 폭격 등으로 옛 모습을 그대로 볼 순 없지만 개방형 박물관 혹은 공원처럼 가볍게 둘러보기 좋아요. 하지만 수도원 자체보다 제가 더 마음에 들었던 건 수도원 앞들의 풍경이었어요. 화려한 꽃들의 향기를 맡으며 따스한 햇살에 경쾌한 발걸음. 건물들이 참 깔끔하면서도 아기자기하죠? 저 문으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또다시 이름 없는 하지만 아름다운 자갈길을 걸으며 마음속까지 맑아지는 기분이에요. 길 가던 양이도 제갈길을 가고, 사실 이 오른쪽은 일반 주민들이 사는 집인데 주인분들과 눈이 마주치면 아름다운 조경을 칭찬하며 다시 발을 돌립니다. 몽당 연필처럼 생긴 옛 도시 관문 크니에퍼토어로 나와 이렇게 구시가 경계를 따라서 북쪽 바다공원으로 향합니다. 와,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바다 앞으로 나란히 선 가로수들. 이건 정말 관광객으로서가 아니라 로컬로 살면서 주말에 자전거 타고 소풍 나오고 싶은 청량한 풍경이에요. 석양이 질 때는 가만히 사색하며 걷기도 참 좋겠죠? 조금 더 바다로 가까이 가면 부두에서와는 달리 바다를 좀 더 코앞에 가까이 두고서 더 아늑하게 시간을 즐길 수 있어요. 잔잔한 물결을 보며 생각을 비우고 나면 뭔가 다시 일상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네요. 마치 유치원 소풍처럼 기차놀이하는 백조 가족을 만났어요. 아직 제대로 된 식사를 한 끼도 못 먹었으니 아까 눈여겨둔 저만의 히든 맛집으로 빠르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자, 따라오세요. 다시 찾아온 퀴토토어 바로 옆 맛집 도착. 식당 이름인 토어슐리스 하우스는 문지기의 집이라는 뜻으로 퀴토토어의 관리자 역할을 했던 유서 깊은 곳이죠. 로컬 맛집으로 인기가 많아 주말 저녁 비예약으로 남은 한자리 획득. 우물가 자리라니 뭔가 특별하고 좋은데요? 슈트랄순트의 옛 목재 건물 느낌이 고풍스럽게 잘 살아있어서 로컬 음식에 대한 기대도 커져갑니다. 가격은 10유로 안팎으로 매우 저렴한 편. 일단 입가심으로 오렌지 에이드 한 잔. 드디어 오늘의 메뉴가 나왔습니다. 독일식 머릿고기 편육 홈메이드 스윌체입니다.
영롱한 편육과 함께 오븐 감자구이와 샐러드, 그리고 코티지 치즈가 나왔네요. 한국 편육보다 더 투명하고 핑크빛이 도는데 부드럽고 몰캉한 식감에 약간 더 상큼한 맛이 나서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폭풍 식사를 마치고 나니 문득 제 자리 앞 우물이 궁금해집니다. 말라있는 우물이지만 그 덕에 바닥까지 더 깊이 보이고, 이렇게 옛것 그대로를 인테리어로 남겨두는 센스 칭찬할 만하죠? 그 로컬의 맛을 잊지 못해서 다음 주말에 점심 먹으러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운 좋게도 4인 좌석. 저기 제가 앉았던 우물가 자리가 보이죠? 일단 상큼하게 맛을 낸 독일 특선 감자 샐러드가 나오고, 오늘은 저의 최애 독일 메뉴인 슈니첼을 먹어봅니다. 독일 슈니첼은 보통 튀김옷이 얇아서 육질을 더 진하게 느낄 수 있는데, 이곳 슈니첼은 특히 적당한 후추향에 고소한 돼지고기 맛이 일품이었어요. 이렇트 슈트랄순트는 중세 발트 도시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간직한 멋진 곳이었습니다. 라고만 결론 짓기 아쉬우니까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흐린 날의 차분한 슈트랄순트의 풍경과 예쁜 도시 미니어처, 그리고 한적한 카페 탐방 함께해요.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